우리가 지금 절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절기가 나타내고 있는 건 첫째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의 무리가 되어진 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서 끝을 마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성회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성회로 모여지는 것이 절기거든요. 흩어져서 각각 살다가 절기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만드는 게 절기예요. 이제 안식일날 성회로,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유월절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무교절에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스라엘에 일곱 절기가 있대. 일곱 절기가 뭐가 있고 그 뭐 언제 뭐 뭐를 하고 언제 뭐를 하고 행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지식이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나하고 연관이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말하는 이제 무교절이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우리 유월절 했죠. 1월 14일날 해질 때. 근데 그때부터 무교절에 동시에 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디는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어디는 무교절이라고 말할 때 이 무교절, 유월절은 같이 시작이 된다. 근데 유월절은 바로 그날 밤에 끝나버리는 거고 무교절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부터 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 무교절이라는 날에 규례가 어떤 것이 있나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절을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을 여호와 앞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화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자, 첫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하셨으면 봉독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미리 누룩을 제거하는 준비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부했었잖아요.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누룩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절대로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을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7절을 한 번 더 봅니다.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규례를 보면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누룩을 집에서 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끊쳐지게 되어져요. 네 번째,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거기까지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제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는데 무교병을 먹되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는데 반드시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규례가 네 가지가 있는데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되고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 쳐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난의 떡을 함께 먹어야 한다. 이 쓴나물이 고난의 떡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셨나?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신명기 16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항상 기억해라.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항상 기억하라는 이 말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구속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를 잊어버리면서 그냥 교회에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죄에게 종이 되면 안 돼. 아멘? 이 죄에게 종이 되면 안 되는 거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로? 7일 동안. 이 7일은 한 일회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실제로 무교절의 7일을 무교병을 먹는 걸로 절기를 주었지만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whole life예요. 7일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하시는 날이죠. 그 다음에 8일에는 무슨 날이에요? 할례받은 날. 자, 그렇다면 7일 동안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할례에 대해서 들었죠. 자, 8일은 완전히 육적인 몸을 벗는 날이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육적 몸을 벗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그럼 어떤 날이겠어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 육체를 벗는 날이야. 그때까지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첫날 성회를 모이고 마지막 날 성회를 모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십자가 앞에 모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여져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갈 때 모아요? 안 모아요? 주님이 다 불러 모아요. 나팔 불어서. 그래서 첫날도 성회를 모이고 일곱째 날도 성회를 모이는 거예요. 완전한 8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가 8일에 할례 받는 의미가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왜 8일에 할례를 받게 했냐? 아이고 그냥 할례를 그냥 8일에 받으라고 그런 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가 보지.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래서 8일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7일에 할례를 하지 않고. 그런데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항상 출애굽한 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또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16장 3절에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래요. 그것을 아울러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이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한다는 이거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고난의 떡인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이들이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 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유월절 그 밤에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유월절 날이 시작이 됐어요. 이 밤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밤에 다른 데서는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피발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이때부터 이제 피발른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 무교병을 먹을 때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부터 건진받은 걸 기억을 하고 내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만 기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을 해서부터 구별된 것도 기억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면서 무엇이 기억이 되어져요? 그 밤으로 서둘러서 먹고 막 보따리 싸갖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늘 기억하지만 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종살이를 했던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는 이유는 고생하고 힘들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는 막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 세상에 좋았던 거 기억을 해.
즐거웠던 걸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육의 것을 취하는 그 일들을 있었죠. 광야에서. 애굽에 가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을 텐데 아니 애굽에서 고기하고 부추는 먹었을지 모르지만 종살이였잖아. 근데 종살이의 때를 그리워했어요. 광야에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그래요. 지금 종살이 했던 거를 좋아해. 즐겁고 육적으로 평안한 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상은 육체의 종살이를 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육체의 모든 것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육적인 걸 다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한테 그랬어. 또 예수님 오셔와서 네가 자식이나 남편인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다 버리래. 그러면 나 예수 믿으면서 그냥 다 버리고 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어요 이러고 교회 가서 찬양만 해. 옛날에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뭐 이혼하고 이런 일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맡겨버린 상태가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되게 하신다.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인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뜻이지 나만 구원받게 하는 게 뜻이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걸 기억해서 계속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7일 동안 분명히 뭘 먹으라 해서 무교병만 먹고 유교병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찾아볼 게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교병만 7일 동안 먹으라 그러는데 이 무교병은 뭐냐. 이 무교병은 한마디로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는 떡이면 우리 누룩 눈 떡은 부드러운 빵. 아주 연하고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은 되게 질겨. 딱딱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무교병은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반죽을 못 해가지고 나왔지.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푼 다음에 구워서 빵을 해 먹었는데 지금 급하게 나오니까 아무 밀가루 덩어리만 그냥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교병을 그렇게 갖고 나오게끔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삶에서는 누룩을 유교병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서는 이들이 광야를 통과한 동안에 무교병만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반죽이 되지 않은 그 노만 갖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서서는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가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가보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떡상에 그 무교병을 6개씩 두 줄로 세워놔요. 그래서 12개가 무교병이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간 떡은 반드시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 돼. 그렇다면 이 누룩이 없는 떡은 성소에 있는 떡은 뭘 상징하느냐. 근데 이게 또 12개야.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근데 그 누룩이 없는 예수님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논아주고 오병이어 일으킨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지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이름만 야곱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그들 자신이 무교병 떡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때 선포를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래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나라와 백성의 약속을 갖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렇지만 나라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어디서 형성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형성이 돼요. 이거를 우리 신앙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 예수를 영접을 했으니까 출애굽들은 다 하셨어. 하지만 아직 하늘나라에는 못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 나라로는 안 세워져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그 시점이 마지막. 그때부터 마지막에 하나님이 드디어 오셔서 이제 무엇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말이 어디에 있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무교병 이 절기를 가지고도 교회론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인데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이들이 이제 나왔지만 그 고난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의 고난의 시작이기도 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떡이 씹어먹기에 딱딱하고 편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편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교병이 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의 떡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우리한테도 고난의 떡이야. 주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순종해야 되는 거 고난이죠. 그 말씀을 순종할래니 얼마나 내가 순종이 안 되지냐고. 고난의 떡이에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먹고 순종하고 말씀 먹고 순종하려니까 이게 고난의 떡인 거야. 무교병은 나한테 어떤 걸 해요? 나를 누르기 없는 자로 바꾸고 정결케 하는 떡이. 자, 정결한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떡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떡인 무교병으로 바꿔지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유교병이거든. 그러니까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있는 떡.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 거로 가득 채워져서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졌어요. 네.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어요. 맞아요. 자기 정체성이 잘못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려는 얘기는 이런 게 다 빠지면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로 다시 만드시려니까 누룩이 빠져야 되는 거야. 누룩이 빠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진짜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무교병으로 변화되어지면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질 수 있고 바로 성소에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질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 그랬는데 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뭐 10회를 드리냐 첫 열매를 드리냐 뭐 감사 주일 헌금 막 했는데 그 모든 헌금이나 헌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받으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진 생명을 가지고 드릴 때 무교병이 돼서 떡상에 올려질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의 제사도 산 제물이 되어져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고 다 예수님 때문에 받아지는 건데 우리의 육체 어느 거를 하나님이 받겠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받아요. 돈, 세상의 돈이야. 내가 돈을 얼마를 교회에다 했다 해가지고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 주신 거에 감사해서 10의 1을 드리는 거. 그 10의 1이 누구기 때문에 받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의 1의 극적인 그 의미가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다 설명을 지금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첫 열매 어떤 사람들 월급 받으면 다 갖다 드려야 된다. 그럼 주급은 갖다 드리고 월급은 그러면 월급도 다 갖다 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첫 봉급은 무조건 다 갖다 내는 거라서 그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봉급 다 드리고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렸기 때문에 소산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게 첫 열매죠. 헌금. 자, 소산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열매들이 소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녀를 낳으셔요. 믿음의 자녀들을. 이게 맺어진 소산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벌은 것 중에서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나의 첫 것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의 1도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드리고 첫 열매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지, 첫 열매가 한 달치 봉급, 일주 봉급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는 분명히 소산 얻은 것 중에 이삭 하나를 흔들었어요. 요제로. 이삭 하나였지 홀 소산을 다 갖다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는 유익이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성전은 잘못 배운 거니까 그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 무교병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구속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자꾸 죽어지니까 뭐 해내? 겸손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드려진 것 때문에 겸손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인데 영적으로 하니까 아, 이 무교병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이 무교병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구속의 떡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떡이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떡이다. 겸손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유교병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누룩을 살펴봐야겠는데, 이제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거든요. 근데 유교병이 내 안에 누룩이 가득해서 내가 유교병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떡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담아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다 아무리 헌금을 했어도, 봉사를 했어도 내 의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거기 누가 나타나니까? 나.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물질도, 봉사도, 그 어느 것도, 예배도 내가 하는 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기쁨 안에서 드려진 예배, 그걸로 인해서 드려진 헌물들, 봉사들, 이런 것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 가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가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세상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의 계명으로 그거를 번역을 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유교병 먹은 거예요. 그 먹으면 안 되는 거를 교회에서 먹게 하는 거죠. 유교병 자꾸 먹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면은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봉사하게 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해서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유교병을 먹는 유교병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누룩을 눈 빵이 돼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것과 이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누룩은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 대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이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은 뭐예요? 율법. 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세상에서부터 온 교훈들. 이런 것들로 해석되어진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바로 괴악하고 악독한 거예요. 그런 것을 먹고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하잖아요. 누룩 없는 자가 누구인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어졌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죠.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구속을 기억하고 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나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편안한 신앙생활, 이 땅에서 복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해야 하네요. 이 땅에서 우리 남편 돈 잘 벌고 우리 애들 뭐 잘 성공하고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평통하게 하옵소서 제일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설교가 전부 뭐예요? 기복신앙 쪽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복 받아라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근데 많은 설교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소원 성취가 다 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교병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여요.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져요? 절대로 무교병 먹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은 원하지 않고 힘드니까.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분명히 뭐랬어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대강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카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리타이어 하신 후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전하니까 교회 그 성도가 적고 떠나가더라. 그래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사실 오카 목사님 굉장한 사람으로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 분이고 제자 양육을 무지 많이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고 끝에 가서 잘못했다. 내가 참 진리를 증거하지 않았다. 뒷날에 그가 고백하고 회개한들 이미 양육해놓은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제발 내 뒤를 따르지 마시오. 근데 그 뒤에 어느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변화된 자가 없더라 라는 게 오카노 목사님의 고백이어서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기뻐하니 성도들이 안 따라오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거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고 유교병 먹여서 그 영혼들이 이스라엘에게 끊쳐지는 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만든 나는 하늘에 가겠느냐 이거죠. 무서운 얘기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6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은 뭐라고 가르쳐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누룩은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요.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 중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바리새인의 교육이다. 또 카톨릭 같은 데서 하는 거, 모슬림에서 한 선행을 행하면 몰몬고에서도 하고 또 불교에서도 선행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천국에 이른다. 극락에 간다. 이건 뭐예요? 바로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부자거든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탁 떨어뜨려요. 코인을.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주순 사람이 선생님이요. 이거를 떨어뜨렸나이다. 이러면 그것은 주순 자의 것이다. 이러면서 딱 해놓고는 나는 베풀었다고 기분 좋아 하는 거예요. 구제사업하고 기분이 좋아. 그래도 내가 주어진 물질로 내가 이렇게 구제사업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구제사업을 했어. 이건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막 물질 가지고 선교하면 그게 그냥 굉장히 잘하는 거고 물질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면 내가 굉장히 기뻐.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의 부재나 물질의 성교가 틀린 게 아니라 중심은 뭐냐면 사두개인의 교훈이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물질도 예수님이 주셨고 이 물질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 물질을 어디에 쓰시든지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할 때 주님이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셔서 성교에 쓰임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했거나 이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감동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기말이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거는 사두기인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사두기인의 교훈이 또 뭐냐면 선행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행을 하려고 찾아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선교도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아이 하나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고 믿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물질이 쓰여지게끔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가보니까 선교지 가서 월드미션 같은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목사들 보니까 언제 돈이 오나. 이게 어떤 게 되냐면요. 월드미션에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주님의 선교로 해서 의도가 좋은 거지만 선교지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선교사를 쫓아다니고 미션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물질의 후원을 받을까? 이 물질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가르칠 때 거기 있는 사역자들한테 하는 말, 사람한테 기대하고 매달리지 마.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미국에서 왔다니까 돈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든 잘 보여서 난 교회가 없다고 이메일 줘요. 그러면서 이메일 좀 달래. 이건 뭐냐면 구걸 하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구걸 하지만 그건 뭐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선교사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 선교사한테는 돈을 바라고 모여들고 그리고 선교 가서 단기 선교한 사람들 가가지고 하는 일은 뭐예요? 돈 뿌리고 와요. 자랑하고 오는 거야. 자기네 마음에서는 가가지고 뭔가를 가져가서 이렇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을 하지만 막 그렇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잘못 배워서 가서 오히려 거기에다 더러운 것들을 떨어뜨리고 와요. 선교사님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단기 선교팀 왔다가 하면 교회에서 보내니까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왔다가 하고 나면 그 뒤처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하고 가서 이런 게 뭐냐면 다 사두개인의 교훈과 같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누룩 중에 누룩의 종류도 많아요. 근데 헤롯의 누룩은 또 뭐예요? 헤롯은 어떤 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자였어요. 정치적인 누룩. 다시 말하면 어떤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누리면서 그 권세 아래 굴복하게 하는 식.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가 행위하고 있죠. 한국교회 특별히. 그래서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어떤 자기의 권위를 남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이런 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자기는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과 아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기 명령에 무조건 순복하라 그러는 거. 그러면서 질문이 교회에서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나요? 자기 영혼을 너무너무 죽게 써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면 안 되고 무조건 내 말에 순복하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에 무조건 순종해라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목사의 권위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네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무엇을 위해서 권위를 줬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권위예요. 영권은 사단을 물리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권위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영혼들을 명령해서 내 종으로 만들으라고 준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예를 만들라고 준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이 목사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러한 누룩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이 무교병을 계속 먹어야지만 분별이 생겨요. 말씀을 먹어야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먹어야지만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이 분별이 되어져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유교병이구나 이건 무교병이구나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럴싸한 지식으로 설교를 참 멋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학문이라는 사실. 성령이 주시는 것과 거기에서 틀리게 역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학이 만들어서 자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나름대로 교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교리들이 서로 부딪힐 때 뭐예요?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서로 아니라 그래. 내게 오라.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 자기의 교리가 안 맞는다고 다 죽여요. 무지무지하게 화형에 무슨 참형에 뭐 끔찍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누룩인 거죠. 누룩.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러한 누룩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알도록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에베소서 4장 14절 찾아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무교병의 말씀만 먹으라고 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14절 예, 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아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유혹받아요. 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거짓 복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기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거를 드러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물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하늘로서 주시는 생명수의 물, 말씀. 또 땅에 있는 세상의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이게 아닌 거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을 느낀 건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전에는 아니라는 걸 몰랐잖아.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고 먹고 배운다고 배웠는데 유교병의 말씀만 많이 먹어가지고 어떤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잔뜩 배워가지고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그건 아닌데 제가 11조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11조는 그게 아닌데 11조 설교를 예수님으로 설교를 한 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이 저한테 그 11조를 예수님으로 설명을 해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1조는 내가 얻어진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법적인 걸 생각을 했지 그 10의 1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드려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 열 덩어리인 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열 중에 하나인데 이 열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이 9이 보존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거 그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 세상 걸로 섞여져서 된 거를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뿐이라는 거야. 이 약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들은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다 왔어요. 이 악한 세대가 뭐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에 속한 이 영혼들이 어떤 표적을 구하려 다 내 앞에 오지만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줄 거 요나의 표적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준 생명의 떡 바로 이 무교병 십자가의 복음 그것밖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을 가보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않느냐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이거를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